보고 아주 인사를 공손히 하고 어떻게 배웠냐면 감독으로부터 받았다고 했거든요. 예. 자, 이어서 소장급 45kg 이하 결승에 올라온 선수는 증평초등학교 6학년의 이준혁 선수와 산청초등학교 6학년의 권태영 선수입니다. 자, 먼저 이곳 증평초등학교 6학년의 이준혁 선수입니다. 158cm의 신장이고요. 45kg입니다. 호흡 당기기를 주특기라고 할 그 실험 2년차 이남중 차남인 이준혁 선수입니다. 아직 입상 전적이 없는 선수인데요. 이번 대회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준혁을 지도하고 있는 재찬호 감독은 이제 지도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홍사빠에 경상남도에 위치한 산청초등학교 6학년의 권태영 선수입니다. 157cm의 신장 44kg입니다. 자, 실험 1년차를 맞이하고 그 좋은 주특기 들배지를 갖고 있는 권태병 선수. 예. 우리 양정수 감독은 지도 1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씨름왕 다람쥐급에서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자, 총 30명이 출전한 소장급 경기 결승에 올라온 두 선수입니다. 이준혁 선수와 권태영 선수입니다. 화면 왼쪽이 이준혁 선수의 지도 감독인 최찬호 감독이고요. 오른쪽이 권태영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황천수 감독입니다. 자, 정사빠에는 지도 교사의 모습이 보였네요. 네. 3판 2선승제 이제 소장급 45kg 이하의 두 선수입니다. 이 권태영 선수 같은 경우 들배지기 주특기인데요. 들배지기가 가장 실험에서 좋은 기술이죠. 일단 우리 실험은 첫째 동작에 당겨 붙이고 그 다음 들어서 좌우 중심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네네.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승에 올라오는 원동력이 되었죠. 자, 들배지기를 쉽게 보는데 오금 당기기를 한번 활용해봤던 이준혁 선수입니다. 이준혁 선수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는 손기술인 오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 밧다리! 자, 밧다리를 성공시키는 권태영입니다. 1대0입니다. 자, 권태영 선수 딱 기다렸다가 상대의 중심이 왼쪽으로 치우치니까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밧다리로 네. 상대의 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권태영 선수. 이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선수다 보니까 상대가 좀 상체가 들렸을 경우에 발다리 기술, 특히나 밧다리도 좀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죠. 저렇게 방금같이 정강석화로 같은 그런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네. 또 거기에다 마지막에 체중을 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 아직 이 어린 선수가 1년, 2년 하는 선수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예. 두 선수 모두 6학년 학생들입니다. 이준혁 선수와 권태영 선수의 대결. 첫 판을 밧다리로 권태영 선수가 홍사빠의 권태영 선수가 챙겨왔습니다. 이 어린이 씨름왕 출신인데 이렇게 어린이 씨름왕 대회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배출되는 이 또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이 씨름왕 대회는 대회 출전할 때까지는 대한 씨름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비등록 선수의 대결에서 우승을 입상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제는 정식 대한 씨름협회 등록해서 이제 엘리트 스포츠에 입문하게 된 것이죠. 예. 두 번째 판. 다리 사파 쪽 이준혁 선수가 잡고 있는데 아무렇지기 버텨냅니다. 자, 배지기 들어가나요? 밀어치기까지 권태영 선수가 위쪽에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준혁 선수도 본인의 주특기 남부럽을 시도하면서 어금 당기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안다리 자 들배지기 여기서 들어가나요? 그러나 성공시키지 못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공격 지시가 들어갑니다. 13살, 14살 이런 어린 선수들이 무엇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만은 네. 정말 공격과 방어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두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네. 자, 옆무릎 치기에 이어 잡채기! 이준혁 선수가 잡채기 들어가는 동시에 손기술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1대1입니다. 야, 이준혁 선수의 어머니가 아주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네요. 또 이거 증평 초등학교로 이거 우리 인삼 실험 증평 인삼 실험배가 배출한 또 학교 아닙니까? 예. 또 육성하고 있는 학교인데 정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안전은 옆무릎 치기로 상대 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이준혁 선수입니다. 본인의 주특기인 손기술과 함께 잡채기를 겸비한 두 가지 기술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두 번째 판을 따냈던 이준혁 선수입니다. 이 증평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데 지금 친구들이 와서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증평이 또 이제는 씨름의 고장으로서도 굉장히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19회째 지역 명칭을 딴 대회로서는 처음 개최한 게 어제 같은데 네. 벌써 19회째를 맞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9회째 결실이 지난 2017년 천하장사에서 김진이라는 천하장사를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1 소장급 결승 경기 세 번째 판. 자, 이번에도 오금 당기기를 시도하나요? 매너치기! 연마루치기! 이준혁의 역전 우승입니다. 자, 이준혁 선수가 연무릎치기는 또 두 번째 판은 잡치기가 있었고 이번 판 역시나 좀 손기술,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심장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완벽한 중심 무늬뜨레기 연무릎치기로 자, 중심이 빠지면서 상대 넘어질 자리를 마련해놓고 그대로 연무릎치기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는 이준혁 선수. 그렇습니다. 야, 연무릎치기가 통했어요. 두 번째.